서태리 검사사 전국 방방곡곡 대한민국 숭인이 아름다워서 샅샅이 모든 에브리바디 애니웨이 스리건 내리건 서리건 하늘이건 땅소리건 물소리건 불소리건 어디든지 찾아가 공격 야생 로드 브라이티 해피 선데이 야심작 1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하나는 사랑이요. 또 다른 하나는 예행이라고 했습니다. 예! 젊은이기로 하셨습니까? 예행을 짜라세요! 오늘 바로 이거 정답! 한국의 나보리. 정답통이야. 통영하면 그 가장 그 자랑할 만한 그 거리가 뭔가요? 통영하면 떠오르는 게 일단 김밥. 김밥. 아, 예, 중국인밥이죠. 네, 중국인이에요? 경남 통영이 예전 충무입니다. 아~ 예, 충무가 통영으로 바뀌었던 거죠. 예, 저희들이 학자 시절 때 이거 통영으로 와서 저희들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미역을 따먹고 오, 정말요? 굴을 따먹고 야, 그럼 수영 좀 하신다는 얘긴데요? 저는 굉장히 수영을 잘합니다. 어, 그래요? 예. 오호. 제가 느끼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수영을 해서 갈 수 있는 거죠. 야, 마린 보이네. 야, 집으로 돌아갈래! 나다의 시대의 주식은 흐리 같은 나도를 품은 한국의 제일의 미학! 바로 경남 통영에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야생 체험지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자, 아, 중두까지 우리들이 어떻게 가느냐? 통영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통영하면 연상 단어가 요트입니다. 아까는 또 김밥이래로 가시는데 요트야. 사람 자체가 야바이하냐? 그때 바뀌어. 헷갈리게 뭐. 아, 몰랐어. 여러분, 이 경남 통영의 멋진 요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타고 가기는 가는데 우리가 다 요트를 타고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인생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 뻑뻑 게임을 통해서 세 명은 저쪽을 자세히 보시면요. 요트 옆에 아름다운 어선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요? 뭐 어르신 안녕히 계시면 돼요. 부장님이 계십니다. 저 어선을 타고 갔는데 아마 내일 아침 새벽 한 5시쯤에 아니 저건 사람이 1박 2일이네. 저건 사람이 1박 2일이에요. 아니 저거 수영하면 그러면은 저 상근이랑 해가지고 저거 탈 바에는 그냥 수영하에서 가겠습니다. 수영하에서 가겠습니다. 저거 김밥이 똑같이 6개가 있습니다. 세 개는 정상적인 김밥이고요. 거기 또 매운 거 있는 거죠. 이 세 개는 사람을 아주 겸손하게 만드는 김밥입니다. 더워요. 사람이 눈물이 나면서 부모, 고양이, 부모님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망감이 도전 아주 사랑. 와우.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이 충북김밥 속에 내용물이 보여지는 것만 밥이고요. 그리고 보여지지 않은 것만 닦고 진행입니다. 우와. 우와. 우와, 진짜 불과. 우와, 대박. 여기 50원 있어요. 저기 저 쭈꾸미 쭈꾸미. 자, 1번, 2번, 3번, 4번, 어머니 번 번호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6번.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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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쳐. 제발 종민아. 종민아. 종민아 불을 쏴 줘. 지금 안 돼. 안 돼. 지금 안 돼. 이
얼마나 바닷물이야? 종민아, 저희 뒤에서 이장님이 솔직하다. 너 이거 먹으면 테레비 3초 나온다. 예. 진짜로 형 얘기 믿어. 아니야 형 1분까지 나온대. 왜 그래요? 어머 예. 진짜로. 자 진짜 그렇게 하셨습니다. 믿어도 되는 거 한 번? 믿어 형. 진짜지? You gotta believe, I gotta believe. 하나 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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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제발 나 수근이 형 한 번 더 걸려줘야 돼. 짬뽕 기간이 제장 1분까지 소요가 됩니다. 자 시작부터 시작부터. 자 다시 모로사하게 드세요. 다 드셔야 됩니다. 쭉 꼭 씹으시고요. 자. 이런 고향은 높이는 산고. 어? 진짜? 고프레! 고프레! 똑같이 지상일 씨의 쿠킹밥을 선택을 해 주시겠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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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나 그냥. 야, 줄기세포 연구하냐? 뭐냐? 공매로 가는구나. 셋. 통통통통통통통통통.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거 왔을 텐데. 우리 또 수염 쓰기 시작했어요. 중간 점수로. 드디어 이제 팀이 모이면서 아니 뜻들이 시작했습니다. 예. 야 지금 출발했는데 우리 여기 지금 뭐 몇 시간은 걸려야 되고 뭐 죽고 어디 간다는데 뭐 오 빠르다 오! 와 어서 치는 것도 괜찮은데 야 멀미 있는 사람은 그거 붙여 없잖아요 아무것도 야 진짜 우리가 그 일반기를 통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스파이지를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희망지 않다. 대한민국에도 이미 해외 손님을 받을 준비가 끝났다. 얼마든지요. 방송민국은 출발한 거예요. 요트든 요트든 상상이 가는 엔데어 금방 간다. 와, 너 봤어요? 요트에서 와인 먹고 막 그런데. 말을 반말하지 않으면 앞에 깔아줘야지.
나 닮은 이란성 쌍둥이 나란 마! 이번 전환요 그럼!
여러분! 맞아요! 내가 뭐 140개라고 그랬잖아, 아까. 다 산으로 들어서 140개. 이거 왜, 이거 또 왜, 왜? 아니야, 서로 피해가 괜찮아. 아니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데? 이장님! 예! 그냥 막아, 왜? 아야야, 피해가, 피해가. 야, 배 또 움직여, 또 움직인다, 또 움직인다. 온다! 오! 저거! 아까 먼저 출발한 뒤에 그 요트인데? 맞아요. 계속 내려놓고 갔어. 와, 벌써 그러네요, 갑자기? 아래쪽은 엄청 빠르다. 와. 그리워보기 처음이야, 땅이 그리워보기. 야, 도착했어요, 도착했어. 이장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장님이 중요한 건 말이지, 지금 이 배 운전하신 지가 지금 40년 이상 되셔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온 거라고. 야, 우리 이장님한테 박수 한 번. 이장님, 감사합니다. 예. 느낌 이상해요. 봐봐. 귀여워, 지워. 지워. 야, 지금 손에 한 15개 넣는 것 같아. 해피 스데이 야수장 생야생 프레디 1번! 저희가 드디어 아름다운 섬 축구에 도착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뒤 한번 보세요. 네. 요림이구나! 노을과 함께 정말 편입니다. 자, 우리가 야생 프라이티 우리가 밥을 먹을 장소 그리고 잠을 자야 될 장소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1박을 성공하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연이 듬뿍 담긴 베이스 캠프를 소개해요. 드디어 우리를 대접을 해주는 거야. 고생스럽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1박을 하시고 식사를 하게 될 오케이 여러분의 베이스 캠프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오늘 방송도 해야 되고 제자리에서 우리가 밥도 먹어야 되고 또 뽀글뽀 게임을 해서 배자는 저기서 잠을 자셔야 됩니다. 아니 여기서 어떻게 밥을 먹고 잠을 자요. 일단 잠은 여기서 죽돼서 자지만 자고 일어나면 아마 대마도 중독이겠죠. 이제 깨끗이 KBS KBS KBS